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아트스페이스 5한달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작가 최고은입니다. 아트스페이스 5한달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어떤 전시 공간을 한달 동안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전시장이 실제로 레지던스, 그러니까 작가의 생활 공간이나 작업실이라는 장소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전시장 상황의 어떤 가변적인 요소를 확보한 전시 물놀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평소 진열장의 성격에서 진열장으로서의 전시장의 성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작품의 여러 면면을 드러내는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간단하게 제 작업은 몇년 전부터 일상적인 사물을 변형하거나 또 재조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은 사실 전시장에 설치가 되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공간에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번 전시는 그러한 제 작품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전시장 안으로 수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은 물놀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물을 가지고 논다는 뜻인데요. 한달 동안의 그 레지던스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전시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전시장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물건들을 다루는 다양한 장면들을 업데이트하고 또 그거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에서는 사물들이 뭔가 물리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해체되거나 변환되어 가는 과정이 그대로 노출되고요. 또 그런 물놀이 장면들은 무작위하지만 또그 안에서 새로운 작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순차적이기도 한 그런 입체적인 하나의 전시 장면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가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작품들이 어떤 거울을 소재로, 거울 뒷면을 소재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업 과정에서 거울들을 적재하기도 하고, 또 마치 회화에서 얘기하는 물감을 이렇게 색깔을 펼쳐볼 수 있는 팔레트의 역할처럼 벽에 선반을 만들어서 그 거울들을 작업 과정에서 계속해서 색을 확인하고 또 적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장치로 거울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작업하는 과정에 적재할 수 있는 선반이 되면서도 동시에 색면 드로잉처럼 지속적으로 가변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드로잉적인 장치로 역할을 하는 작품입니다. 올해에는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그런 작업적인 고민들을 전시를 통해서 풀어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시 기획에도 관심이 많은 편인데, 제 작업에 꼭한 가지가 아니라도 몇 가지 레이어들을 주변에 마음이 맞는 작가들과 함께 전시의 형식을 통해서 풀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